누구나 갖고 싶고 누구나 살고 싶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나만의 펜트하우스. 부천시 오정구에 위치한 약 63평형 방 3개, 노 방 4개, 노 방 5개, 무려 방 5개, 그리고 15평이 넘는 광폭 테라스까지. 안녕하세요, 전망 좋은 집의 허기영 부장입니다. 오늘 저희가 나온 이 현장은 부천시 오정동에 위치한 무려 63평형 방 5개짜리 펜트하우스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. 자, 이제부터 앞으로 여러분들의 관심을 끌만한 모든 사이즈와 모든 가전제품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자, 그럼 거실부터 천천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거실 공간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거실 공간 보십시오. 실합니까? 굉장히 넓게 잘 나왔습니다. 무려 5.5m, 세로 5m 사이즈, 광폭 사이즈입니다, 정말. 자, 이쪽 아트홀 쪽을 보시면요, 이렇게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으면서 심심하지 않게 밑에 부분은 이렇게 갈색 템바보드로 포인트를 줬어요. 심심하지 않은 공간으로서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와 있고요. 이 맞은편 쪽으로 보시면은 이쪽 소파 자리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타일과 템바보드 갈색과 회색으로 굉장히 분위기 있고 은은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. 요 천장을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기본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. 실링팬까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쪽으로 한번 보시죠. 자, 제가 이렇게 띄었어요. 거실이 굉장히 넓습니다. 최신식 IoT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. 개별 온도 조정 스위치,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저희 뭐 4인용 쇼파, 5인용 쇼파 이런 거 안 놓잖아요. 뭐 한 11인용, 12인용 쇼파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주방 한번 보시죠. 야, 주방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이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. 주방 공간 또한 거실 못지않게 굉장히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. 이쪽 아일랜드 식탁을 보시면은, 야, 아일랜드 식탁이 굉장히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. 주부님들이 굉장히 선호하시는 D자 주방으로서 굳이 식탁 놓으실 필요 없이 이렇게 무릎 공간 나와 있기 때문에 식탁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시고요. 자, 이쪽에는 3구짜리 전기 쿡탑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찌개 같은 거 올려놓고 드셔도 따끈따끈하게 계속 국물 온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싱크홀 부분이 이렇게 거실과 대면할 수 있게 나와 있어요.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조인데, 저같이 깐난쟁이들, 어린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 설거지하면서 사고치지 않을까, 다치지 않을까 걱정 많이 하시죠?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. 이렇게 TV도 보시면서 자녀분들이 어떻게 놀고 있나 확인하시면서 설거지할 수 있게 이렇게 앙증맞게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이쪽으로 보시면은요, 비스포크 그냥 드립니다. 냉장고, 냉동고, 김치냉장고까지 그냥 무상 옵션으로 드리고 있다는 거 확인 드리면서, 이렇게 전자레인지 빌트인식으로 아주 이쁘게 들어가 있고요. 이렇게 유압식으로 전기밥솥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주방 공간 끝이 아닙니다. 바로 제2의 주방 공간도 있어요. 일로 오세요. 자, 이쪽으로 보시면요, 보조 주방이 이렇게 앙증맞게 들어가 있는데, 자, 환기창도 여기 굉장히 크게 나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냄새나는 음식들, 생선구이 같은 거 여기서 구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다고 맨날 생선만 구워 드시면은 남편분 짜증낼 수 있습니다. 조심하세요. 아, 그리고 부장님 여기 한번 붙여주시겠어요? 자, 이렇게 수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딱 여기다 뭐 놓으면 좋겠어요? 워시타워 딱 놓으면 좋습니다. 여기 워시타워 공간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, 보조 주방, 싱크홀까지 깊게 잘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집의 시그니처죠, 안방 공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 집의 하이라이트 안방 공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. 무려 4.5, 3.9 굉장히 큰 사이즈로 잘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, 자, 기타 다른 안방 사이즈와 다르기 때문에 위에 보세요. 우물형 천장도 이렇게 시공이 들어가 있어요. 그 안으로 간접 조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은은하게 이 안방 공간 분위기를 살려주고 있습니다. 이쪽으로 한번 비춰주시겠어요?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주방 옆에도 세탁기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, 안방에도 이렇게 베란다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뷰를 보시면은 안방 또한 거실과 마찬가지로 막힘없이 24시간 내내 햇볕이 드는 그런 거 확인할 수 있고요. 자, 반대편으로 한번 비춰주세요. 반대편으로 보시면은 안방이 워낙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 드레스룸 공간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. 하지만 안방 공간이 무려 4.5m이기 때문에 붙박이장 12자 충분히 들어가고요. 여기 또 기가 막힌 옵션이 들어가 있죠. 에어드레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.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파우더룸까지 의자 하나만 놓으시면은 화장까지
한 번에 끝낼 수 있다는 거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안방 욕실 한번 비춰주세요. 이게 안방 욕실인지 공용 욕실인지 정말 헷갈리죠. 자, 안방 욕실 사이즈도 굉장히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. 샤워 파티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 튈 염려도 없고요. 세면대도 기존 모양이 아닌 이제 마름모꼴로 해서 굉장히 독특하게 들어가 있고, 독이 선반이랑 타일을 일체형으로 저렇게 시공한 느낌의 단차를 줘서 저 위에다가 이제 샴푸라든지 충분히 수납 가능하시고요. 자, 그러면은 두 번째 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방 또한 3.5, 2.5로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. 위에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. 역림 1등급 샤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환기라든지 소음에 굉장히 탁월하다는 거, 방지에 탁월하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. 방이 다섯 개다 보니까 빨리 다음 방으로 또 이동할게요. 자, 세 번째 방. 세 번째 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방이랑 크기가 똑같아요. 3.5, 2.5 똑같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뭐 사장님 서재라든지 아니면 자녀분 공부방으로도 굉장히 탁월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. 아까 첫 번째 안방, 두 번째 방, 세 번째 방까지 전혀 막힘이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불 끄고 사셔도 전기세도 아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바로 앞에 있는 공용 욕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공용욕실 굉장히 넓게 잘 나와지 않습니까? 제가 약 한 100kg 정도 되는데 제가 충분히 샤워해도 남을 공간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, 이렇게 샤워 파티션 준비되어 있습니다. 샤워할 때 틸 염려 없이 이렇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. 이렇게 독이 선반도 타일과 이렇게 단차를 둬서 굉장히 호텔 느낌 나게 이쁘게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슬라이딩 수납도 잘 되어 있고요. 세면대 변기 다 잘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네 번째 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번째 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3.0, 2.8 정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. 아, 네 번째 방도 이렇게 뚫려 있어요. 참, 여기는 뭐 막혀있는 방이 없네요. 그쵸? 굉장히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똑같이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. 역립창호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그만할게요. 다섯째 방도 소개시켜드려야 되니까. 자, 가시죠. 고생하셨습니다.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마지막 다섯째 방입니다. 다섯째 방 또한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.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 같네. 네, 시스템장 들어가 있고요.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 게 이렇게 안쪽에 베란다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. 자, 거실, 주방 베란다, 그 다음에 안방 베란다,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베란다까지 수납이랑 이런 뭐 짐이 많으신 분들은 전혀 걱정 없이 물건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온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제 이 집의 대망의 하이라이트 테라스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. 마지막으로 이 집의 하이라이트 바로 테라스 공간입니다. 무려 15평이 넘는 굉장히 큰 광폭 사이즈입니다. 저쪽 앞쪽으로 보시면 수전도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 203호, 303호, 704호 어머니들 다 부르셔서 김장철에 배추 씻어도 충분한 사이즈 나오시고요. 이쪽에 이제 우리 자녀분들 풀장 하셔도 되고, 이쪽에 우리 아버님들 바베큐 파티 할 때 바베큐 공간 충분히 나오십니다. 그리고 이쪽 벽면을 보시면은요, 자, 보통 다른 집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이제 철제로 마무리를 짓는데,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광화유리로 불투명하게 광화유리로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뷰가 더 잘 보이고 개방감이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부천시 오정구에 나와 있는 펜트하우스 소개시켜 드리러 왔습니다. 이렇게 아무나 가질 수 없고 누구나 가질 수 없는 집 다들 꿈꾸지 않습니까? 자, 망설이지 마십시오.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, 알림,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좋은 집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